지민이 지금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네. 맛있나요? 아, 귀하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뒤에 세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하나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정말 엠카분들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됐어. 어떻게 했어? 난 누구죠? 아, 역시.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삶의 체험, 삶의 직업. 체험, 직업, 삶의. 삶의 체험, 직업, 현장? 현장, 직업. 뭐죠? 삶의 현장, 체험. 직업, 삶의. 체험, 삶의 직업, 현장. 맞아? 체험, 삶의 직업, 현장.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체험. 체험, 삶의 현장. 직업 없어? 직업, 체험, 삶의 현장. 직업, 체험, 삶의 현장. 직업, 체험, 삶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무대를 보고 이제 과도하게 심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프 가드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짜잔! 이게 바로 반지예요. 반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보세요. 쳤는데 이제 그거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끼 손가락과 아빠 손가락이 꼈습니다. 날 보고 싶다는 부름을 받고 더비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아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당장 너에게로 갈게! 라는 부름을 받고 전화를 끊고 벨트를 메고 이제 스릴러에 대해 탑승을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큼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멤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의 첫 표정을 본다면 제 스타트를 잘 끊어야지. 한옥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나 정해진 게 없어요. 제 코멘트를 줬거든요. 브레이크 댄스를 치면서. 근데 물 만난 고기처럼. 소비들이 재밌어하는 거 보고 저는 행복합니다. 네, 정말 저 그걸로 알람을 설정해놨는지는 미지수지만 그걸로 꼭 하고 너무 웃겨요. 항상 일어날 때마다 내 목소리 들으면서 네, 그 현란한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밥도 챙겨 먹고 저희는 아무래도 직업정지에 투철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무대 올라가면 또 이제 에너지가 넘쳐요. 깜짝 놀랐다. 이제 무대 기대하셔도 좋고 또 이제 첫 방이니까 첫 방이만큼 그 왜 봐? 왜 보냐고. 아 이거 아니 이거 밥을 표현하는 게 너무 웃겨 진짜. 총지 안무가요. 마치 제가 정글에서 라이티어 무반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현란한 스텝.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냐고. 빨리 일어나지 밥 먹어야지. 와, 저희가 이제 컴백 무대를 왔습니다. 네. 지금 무대를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네, 이 이쁜 걸 같이 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없네요. 속상하네요. 우리 빨리 만나요. 잘했습니다. 넘어질 뻔했는데 영윤이 뒤에서 잡아줬어요. 끝! 첫방이 끝났습니다. 이제 노방송에서 스릴라이브를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재밌겠습니다. 거기 여기 왜 있어요? 나 보러 온 거예요? 첫 방 끝. 첫 방 끝. 쌤들 지금 25분인데 성공적으로 첫 방 마쳤습니다. 45분에 갈 수 있을까요? 거의 유의한 편 찍었어요.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너무 덥습니다.
역시 음악 방송 하는데 더비가 없어서. 조용해요. 비비 스틸러 퓨어라인 응원법을 들어야 하는데. 멀리 있어도 저희의 happy vibes 느낄 수 있게. 드디어 첫 방이 끝났어요. 재밌었고 세트도 너무 예쁘고 제가 예뻤어요. 첫방 됐습니다. 굿. 13일에 금요일 저 어렸을 때 봤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거 마지막에 그거죠. 저 있어요.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녹음할 때 밤에 혼자 추가 녹음하고 있었는데 녹음하는데 자꾸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그래서 뭐지 이거 뭐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녹음 안 돼 있고 또 녹음했는데 또 같은 파트에 이상한 소리가 자꾸 툭툭 튀게 높은 하이톤의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녹음 기사님이 이번 앨범 잘 되겠네 그러셨거지. 그때가 근데 예전이었어요. 리빌 때인가? 스틸러 때인가 그랬었어요. 끝이에요.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원래 좀 귀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위를 자주 놀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자기가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정도 봤대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귀신이냐면 자는데 또 가위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영화 배우의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되게 무서웠어요. 저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했어요. 사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어? 방금 못 푼 거였는데 그렇게 들리셨나요? 그럴 수 있죠. 꿀 세계는 다르니까요. 사실 지금 산옥을 이제 뮤뱅하고 와서 그날 저녁에 지금 현재 시각이 9시 반 정도 됐어요. 레전드 무대를 위해서 문은 항상 빛나게 똘박똘박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 착장이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 저희 세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장난 아니에요. 저기서 춤을 춘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예요. 가서 한번 잘 해볼게요. 선호 씨 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요? 네. 심장에 좀 한번 기대해. 살짝 그 전에 살랑살랑하다가 황현이 형이 세게 해주니까 텐션이 오르는 느낌? 그래서 좀 괜찮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이렇게 리듬이라서 그 전에 한번 빵빵 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제스처를 생각할 때 항상 모든 걸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나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쵸 그쵸. 제가 2절이잖아. 2절에 딱 이제 한번 딱 하자.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너무너무 루즈하니까. 이게 서바이벌 3회차에 너도 3회차잖아. 네. 고랩 로트킨 킹덤. 네. 저는 푸지우 로트킨 킹덤. 저희 음악 중심에 왔는데 산옥하러 왔는데 세트가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많이 많이 기대 중입니다. 머리도 꽃같습니다. 아 근데 코비 오늘 뒤통수 보세요. 아 안 봐도 돼요. 아 한번 보여줘요. 아, 왜? 이니어랑 마이크 아니야 예뻐. 그래? 네, 옆에 봐, 옆에. 여기 지금. 네. 와. 잠깐만. 머리를. 그리고 어떤 머리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팬분들을 보고 싶다고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포인트 이 별. 별 그리고 노란 자켓.
가죽입니다. 저희 중에 가죽 입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희귀템 노란색 가죽. 부럽죠? 입고 싶으세요? 지금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네, 파이팅 넘칩니다. 열심히 해야죠. 다들 바쁘시네. 사실 바쁘거든요. 저 지금 이거 끝나고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돼요. 저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빨리 사먹고 지금 시간이 좀 없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저 지금 빨리 제가 이니어 차고 이니어 제가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오른쪽이고 파란색이 왼쪽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훌렁훌렁 날아다니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껴줘야 돼. 여기 뒤에 스펀지가 있어요. 여기 턱 밑에 고정하지 말라. 저는 여기 턱이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 스펀지를 굉장히 두껍게 해놓습니다. 보이시죠? 스펀지밖에 없죠? 스펀지가 아니고 뚱이거든요. 여기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차는지 아세요? 있냐? 이따가 이걸 추정밖에 안 찍어 나가는 거야. 파수상 더 찍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궁중에 왔습니다. 머리를 또 예쁘게 묶어봤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 산옥을 하는데 더비가 없다는 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또 이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컴백 준비 과정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다 찍었어. 이제 회사에게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더 부족한 부분이 있나, 혹시나 더 찍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렇게 더비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컴백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찍어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오. 더비들한테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더비들이 저 노출했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심지어 여기 반쪽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노출입니다. 그래요? 아 전 제 더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무수적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더비들의 그 반응에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염했거든요. 오늘 염했어요. 오늘 여기 혹시 무릎도 두 짝 다 보이면은 더비들이 놀랄 것 같아가지고 무릎도 한 짝 끼고 팔도 지금 아직도 급하게 스타일스님한테 해가지고 지금 염했거든요.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아, 쎄. 여기 바로 쓰자. 와, 벌써 무대 세 개 했어요, 저희. 저희 이제 끝났어요. 와! 오, 세준 씨, 세준 씨. 네. 어때요? 뭐야? 기분이요? 기분이요? 네. 지금 상쾌하죠, 세준에서. 오, 좋습니다. 네? 어때요? 네? 어때요, 지금? 저 지금 굉장히 민낯이에요. 민낯이에요? 네. 아, 몰랐죠? 어, 몰랐어요. 너무 지금 완벽해서 몰랐습니다. 누이 씨 어때요? 네? 일단 저희 음악 중심. 아 이거 나를 찍어야 되는데 왜 남을 찍고 있지? 네. 지금 밤이에요. 음악 중심 사전 녹화를 밤에 하는 건 또 처음인데 오늘 녹화도 아주 멋있게 잘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로 활동을 한 지가 3일! 3일인데 더비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보여드릴 날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슬라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보 형, 서버 쿠션이에요? 네. 어때요 서버 쿠션? 어떤 스타일로 입었어요? 힙합. 힙합? Yeah. 오늘은
뉴뱅드 갔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춤을 춰야 돼서 사복으로 춤을 춰야 돼서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제가 혼이 요즘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언제 썼냐면요, 아마 데뷔 초반 때. 지금 이 분이 저와 더비 사이를 맡고 있어요. 소매를 못하게. 이거는 내일 하는 거죠? 해야 되는지 좀 몰라. 이런 모습. 마이크. 일하는 모습. 내가 좀.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저 이 멤버들마다 좀 이게 특색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양쪽 다 끼는 파예요. Q 제곱형 무조건 반쪽만 끼거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들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신호 저는 웬만하면 양쪽 양쪽 다 끼죠. 뭐 잘 드셔. 발라드 부를 때는 한쪽인데 춤추 때는 그럼 양쪽. 아 진짜. 왜냐면 그 저희가 이제 녹화되는 것과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좀 서 있을 때는 약간 딜레이가 살짝 있어요. 여러분 한쪽만 껴요. 네. 한쪽만 껴요. 내 마음. 어. 아 이거 아픈 거네. 세현이 형, 형은 어떻게 껴요? 이리요. 네? 양쪽 껴요. 뭐 양쪽 껴요. 유신은 인이어 한쪽만 껴요, 양쪽 껴요. 네, 전 양쪽 껴요. 근데 오른쪽은 살짝 빼요. 형, 혓바닥으로. 오, 살짝 빼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왜 살짝 빼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네, 다 교정이 안 돼요. 저 수리 맡겼는데도 안 돼요. 교정이 안 돼요. 이거 얼마 전인지 한번 제가 보고. 인이어 미국 한번 갔다 왔어요. 어, 제 손가락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원래 들어가? 야, 네 손가락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원래. 아니, 원래 들어가잖아. 모든 사람 귀에 네 손가락 들어가는데. 귀구멍 귀 빵꾸죠 그러면 그 정도면. 형은 이리 한쪽만 껴요 양쪽 껴요. 나 한쪽. 왜요? 나도 목소리 들으려고 응원 소리. 응원 소리. 근데 나는 양쪽 다 끼면은 뭔가 차단된 느낌이 더 싫어. 목이 물었어? 귀여워. 차님 이거를 주셨어요. 티 뜨거운 물 한 잔 몇 개만. 뭐라 써 있는지 형이 읽어줘. 간지럽지 않아? Hug me. 어, 근데 목이를 알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스텝에 헤어스리 몸 푸는 장식이 첫방 첫방 첫방의 막방 첫방 첫방의 막방이니 첫주의 막방? 첫방 첫방 중에 막방 첫주의 막방 첫주의 막방 몰라 캐캐벳 서프리 보여줘 진짜 필 것 같아 별로 없다 이니어 한쪽 파야 양쪽 파야 저 원래 한쪽 파였다가 양쪽 왜요 왜요 인기가 끝 끝! 예쁜 세트 감사합니다. 이거 잘했어요. 오늘 정말 인기가 있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해가면서 정말 힘이 넘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물론 더비는 여전히 그립습니다. I miss you. Are you? 오늘 세트에 감동 먹어서 제 제스처를 세트 맞게 바꿔놨으니까 꼭 그거 주의하면서 봐주세요. 바이. 바이. 네, 오늘 이렇게 인가 첫방을 끝내봤는데요. 아, 세트도 너무 멋있고 오토바이들도 있어갖고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해서 깜짝 놀란 장면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인데 저희가 인기가요 산옥을 마쳤습니다. 우선 진짜 정말 세트도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 예쁘고 인트로까지 있어서 더비분들이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의 얼굴을 또 한 명 한 명씩 잘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엔디 아이디어 어땠어? 어? 엔디 아이디어 어땠어? 좋았어요. 주현이 형 아이디어였는데 좋았습니다. 그 엠카에서 그 와인잔 짠하는 거를 이어 주현이 형이 또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너무 좋았고 그럼 저희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어머 즐거운 한주였군요. 아 근데 오늘 좀 아쉬웠어. 컨디션이
힘이 넘치지 않아서 아쉬웠던 녹화였지만 그래도 재밌게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주는 더 힘내서 첫 주보다 더 멋있는, 더 에너지 넘치는 한 주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출수가 됐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1위인데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고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상도 받고 에너지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감사합니다. 더비가 만들어주신 겁니다. 네. 네. 이상을 또 빌미로 힘입어서 이번 주 활동 또 잘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더비짱! 즐거워! 땡큐! 감사합니다. 영훈이 형, 좀 축하해요. We are the champions, the big champion, the big boy. 와, 슈챔피언 1등 진짜 또 이렇게 어제 이어서 또 슈챔피언 이렇게. 또 1등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더비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더비분들. 네, 영훈이가 쇼챔에 없었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에 다 완전체로 쇼챔피언에서 또 1위 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영훈이가 세줄 때문에 참여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같이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쇼 챔피언! 우리가 챔피언이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훈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쇼 챔피언에서 챔피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덕분이 덕분이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영훈이 형, 이씨 완전체 멤버로 다 같이 수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